오늘 수련도 엄청나게 힘들었다. 이렇게 힘드네. 근데 우리 댓글 보니까 왜 검을 들고 때리냐? 어? 진검은 그딴 식으로 쓰면 안 된다. 들어와봐 죽도를 이 죽도가 너무 몽둥이같이 생겼어. 이거 봐, 육종 마늘같이 생겼잖아. 육종 마늘. 날이 없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아 때리고 싶어. 괜히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걸로 학생들을 때린 게 아닙니다. 하지만 오 검도인들도 사실 검도의 본을 하잖아. 될 줄 알지만 때린 것 뿐이야. 때리는 게 기분이 더 좋거든. 이 검을 든다면 어떻게 될까?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대련용 검입니다. 목검이랑 들었을 때 목검보다 살짝 가벼운 정도인가? 무게가 좀 비슷해요. 길이도 거의 비슷하고. 아하. 이 목검으로 좀 대련을 하고 싶어하는 그 로망이 있잖아요. 자, 목검 같은 경우는 탄성이 없기 때문에 호구 위로 맞아도 사람이 많이 죽어서 또가 개발이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 목검이랑 진검이랑 사실 속도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. 그렇죠. 이건 영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. 이걸로 대련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? 목검으로 하는 것처럼 재미나다.
빨리!